피라막을 유튜브 역시나 알람이 안 울리는군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 경기 안 할 수 없으니 어서 오시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이별의 선물로 마지막 생활비를 수박녀에게 건넨 이후 또다시 방콕 달라포의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그녀의 집을 찾는 미노스. 내가 건넨 돈이 이별의 선물인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던 그녀는 집안 식구들이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다며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 마지막 만남에 질척거리는 그녀를 차버리면서 미안한 마음에 돈을 건넸지만 그것이 내가 본인에게 생활비를 건넨 거라 착각했던 그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그녀를 안심시키고 야반도주를 하고자 짐을 싸는데 여느 때처럼 나에게 연락해서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한다고 했지.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더니 그녀는 수줍은 미소로 나를 반겼고 꼴을 보니 내가 준 돈으로 또 가슴에 힘을 준 모양이었어. 그녀의 남동생은 내가 온다는 소식에 학교도 땡땡이 치면서까지 평소에 집안일은 거들떠도 안 보던 애가 엄마를 도와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를 위해 파파야를 써는 그녀의 엄마. 그녀의 남동생은 그동안 방구석에서 서양물과 동양물을 보며 갈고 닦은 오른손 딸근의 현란한 스킬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걸 보다 못한 그녀의 사촌 여동생은 바나나볼에서 구입한 딜도로 단련된 노루 피스톤 기술을 선보이며 솜땀 양념을 빻기 시작했어. 이쯤 되니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파파야 솜땀 만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현란한 테크닉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이런 아찔한 상황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는 나와는 달리 나를 초대한 수박녀는 건너편에서 한가로이 부활어이나 만들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자니 당최 그녀의 정체가 부활어이를 파는 노점상인지 아니면 가요주점에서 탬버린을 흔드는 업소녀인지 또다시 헷갈리기 시작했어. 뭐 그녀의 수상쩍은 과거는 어차피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나를 위해 준비한 잔치만 끝내고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 잠시 후 그녀의 엄마는 나를 위한 파파야 솜땀 조리를 끝내고 상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차 내 입에 쑤셔 넣더라고. 바로 이 막마! 막마! 막마게 그녀의 남동생은 뭐가 그리 좋은지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저녁 때는 방콕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박녀에게 다가가 도대체 언제 잔치가 시작되는지 물었지. 자스나만 그 말밖에 모르는구만 아주. 텐미닛 마태가리도 없는데 뭐 민호스님 미안합니다. 이 몸 다고다공해서 서양 음악 들으면서 여과 생활. 아무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조만간 떠나려는 나의 속내도 모르고 이렇게 거하게 잔치를 준비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분주히 움직이는 것에 비해 잔치상이 뭔가 초라해 보였는데 그 흔한 동그랑땡도 없이 꼴랑 솜땀 하나인 것에는 다소 실망스러웠어. 서서히 일가 친척들이 나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고 나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고 웃으며 그들을 반겼지. 그녀를 차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나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들은 나를 미래의 사위감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어. 젠장. 그러한 분위기에 현기증이 나서 밖으로 나왔고 이런 상황을 방관한 그녀를 면박 주고자 다가갔지. 하지만 묵직한 실리콘 덩어리로 인해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 그녀를 보니
나도 사람인지라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차마 화를 내지는 못했어. 과거를 숨기고 저작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지난 경력이 몸에 배어있는 수박이야. 매번 그녀를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마치 어젯밤 들렀던 노래광장의 도우미 중 하나가 그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야. 아무튼 이 모든 킹미적 가심을 차치하고 그녀는 내 취향이 아니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해 준 것은 높이 평가하는 바야. 그럼에도 내가 그녀에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잔치가 시작되면 나와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면 해. 그녀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나의 스태미너를 위해 싱싱한 계란을 디저트에 투하했어. 하지만 나는 절대 그녀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이 없기에 그녀의 음흉한 기대는 한낱 공연불에 불과할 거야. 뒤엎으려고 노조를 결성하고 뭡니까 이게? 아무튼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나랑 비슷한 사슴이 말 많아졌다. 그만해. 오케이 여기까지. 나 저기 만진강으로 한 바퀴 돌려보고 저기 인디마켓으로 아무튼 부끄러운 줄 알아는 거죠. 그렇게 뭐 그 남들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정작 본인은 방구석에서 그냥 불알 불고 가면서 띵가띵가 하고 노는 게 본인의 처지인데. 자 여기 그 니쿤을 니쿤 2PM의 니쿤 닮은 사람들 요즘 많이 미워하는 형님인데 릴렉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또 릴렉스 합니다. 여기는 직접 먹어야지 맛있는데. 맛있다. 아 진짜 카시콘뱅크 가서 돈 찾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현금 찾아야 되는데.